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모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어, 지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237 나라를 살릴 선교 원년을 앞두고, 특히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정년 선교회는 237 정탐꾼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한몸 의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237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니스를 넘어서 한몸 의식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원니스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왜안 될까? 원니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참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안 될까? 왜 여전히 원니스라는 부분에 갈등을 할까? 라는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죠.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은혜의식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였고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일평생 일심전심 지속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 이 목사님 주일날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원리라고 하셨어요. 원리.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특히 구원받은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 자, 이렇게 깨달아야만 은혜 의식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 의식에 지배받는 사람은 한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원니스가 안 된다 아니면 원니스 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나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 이번주 강단 말씀을 딱 받고 가장 먼저는 제 주위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보다 나랑 똑같다? 어, 전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요. 왜냐면 저도 제 자신이 스스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하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를 모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성격 급해요. 왜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급해요. 이유가 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급해요. 사람이 급해야 될 때가 있고, 안 급해도 되는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급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든지 그냥 빨리 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만약에 뭐가 결정됐다. 그럼 빨리 그걸 처리해야 돼요. 빨리 하면 누가 상주냐? 안 줘요. 근데 빨리 해야 돼요. 그냥 그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갔다, 뭐 쇼핑몰이 어디 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이 없다. 그럼 저는 그냥 걸어갑니다. 그게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싫어요. 그냥 멍청하게 느껴져요. 내가 멍청하게 여기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한 2초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요. 또 계단으로 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계단으로 두 칸씩 올라갑니다. 계단을요. 늦은 것도 아니에요. 뭐 누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보면 엄청 뭐 늦어서 급한 것처럼. 두 칸씩 막 걸어가요. 얼마 전에도 주일에 이제 교육관 올라가는데, 뭐 어느덧처럼 또두 칸씩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우리 김금옥 장로님을 뵀어요. 계단에서 우리 장로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밝으세요. 엄청 밝으셔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두 칸씩 가시네. 나도 두 칸씩 가야지. 아이고, 못 가겠네. 하고 못, 못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목사 님 안녕하세요. 두 칸씩 가시네. 나는 못 가겠네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때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헉, 헉 숨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우리 김양원 회장이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 제가 원래 김양원 회장은 조금 우리 청년 회장이 좀 느리, 조금 느린 편인데 뭐 양원인 안 느리죠. 제가 빠른 건데 조금 그런데 제가 두 칸씩 올라가니까 보고할 기술을 따라왔다가 막 숨쉬는. 보호해가때숨 쉰다고 보고도 못해요. 아우 내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살도 좀 쪄가지고 이제 더 숨을 잘못 쉬는데. 우리 김양현 회장이 저랑 거의 같이 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느리다기보다 신중합니다. 회장이 순, 신중해요. 선택할 때 보통 뭐 9가지 포인트인데 한 양원이나 48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빵집에 가도 빵을 고르는데 한참 고민하면 제가 그냥 골라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냥. 저는 이미 다 골랐거든요. 처음에는 좀, 좀 느리다 생각했고 했는데 2년 동안 같이 해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급해서 못 보는 거, 놓치는 거, 뒤에서 챙기고 살피고 참 감사하죠. 저랑 다른 게참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한 몸, 한 몸. 손이 열 개일 필요가 없어요. 입이 일곱 개면 큰일 납니다. 발이 손이 될 수가 없고 손이 절대 입이 될 수가 없듯 절대적 존재고 절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원네스가 되고 한몸 의식을 가져야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37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보금 아니면 원네스안 해도 됩니다. 그럼 천국은 다 가니까요. 그러나 오직 보금 때문에 2,37보금을 해야 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의 기준이에요. 저는 기준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준만 올바르게 세워놓으면 편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뭐, 어쨌든 휴일인데, 휴일에 수요일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 앞으로 정말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다. 갈등 없이 사시면 좋겠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시면, 남원이 처음 가는 그날까지 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될줄 믿습니다. 기준만 세워지면 됩니다. 무엇을 평가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무엇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뭐 외모의 기준도 전 세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정말 해외에서 많이 살아봐서요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기준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저는 제 머리 크다는 얘기 우리나라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해외에서는요. 그 머리 크대요. 우리나라 오니까. 그저 그때 알아서 내가 머리가 크구나. 근데 큰게 좋은,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것도 얼굴 크기도 따지고 비율도 중요하게 봐요 보니까 어, 그 지나가는 사람 사진 찍어다 사진 찍어주면 아 이렇게 못 찍었어요 그래요 어, 자기가 비율이 그런 걸 저보고 왜 이렇게 이렇게 찍어달래요 이렇게 낮춰가지고 찍어주고 욕먹고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뽑은 가장 센스 없는 남자 1위 바로 필터 없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남자 야, 여러분 남자 청년들 잘기억하서 필터 없는 카메라를 찍었다가는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청년들 여자 청년들 보니까 특히 보금담으로 중요한 게 어플이에요. 왜냐 그걸로만 찍어요. 셀카를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를 철저히 속이면서 그렇게 해요. 저도 청년들하고 사진을 자주 다 보니까 늘 어플로 찍는데 모르잖아요. 저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걸 보면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와이씨 요즘 따라 못생겨진 기분이에요. 워낙 어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기준입니다. 뭐눈 크고 얼굴 작고.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은 뭐뭐 뭐 머리가 크고 작고 이런 말 하지도 않고요. 진짜 뭐동하나날하고 그것도 별로 없어요. 특히 동양인을 좋아할 동양스러운 사람을 더 좋아해요. 눈짝 찢어지고 얼굴 크고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자매를 좋아해요. 오늘도 237 품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요. 왜 한국에 있습니까? 욕먹으면서 필터 써가면서. 왜 나가면 돼요? 요즘에 가장 남자들 사이에서 핫한 사람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우리 다니면서 결론 때말씀하시죠 손흥민이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 중계하는 캐스터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삼십이 살고 있지 다른 사람 지금 손흥민 시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업적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리고 어간 것도 기적인데 득점왕을 했다.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야. 우리가 참 기적이다. 아, 우리나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근데 그보다 더 기적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 예원교회 청년이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볼때 그냥 축구 잘한다. 뭐 빠르다 이러는데 전문가들은 기준이 다르더라고 평가 기준이. 다그 정도 빠르대요. 딱그 정도 공찬대요. 근데 왜 대단하냐? 손흥민 선수가 23골을 얻는데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양발을 다 자기 주발처럼 쓴다 그래서 대단해 기준이 평가 기준 우리는 그냥 축구 잘한다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넣느냐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죠 그래서 모든 톨게이트, 모든 주차 정산대는다 왼쪽에 있습니다 어떤 일본에서 직수입한 차를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운전자가 엄청 고생해요 차가 아무리 비싸도 되게 멋없게 표 끊어야 되고 돌비 내야 돼. 되게 모양 빠지게 해야 돼요. 불편하죠. 왜냐 기준이요. 일본 가면 편한데 우리나라는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왼쪽 기준이니까. 자, 일반 삶에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돈이 기준이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헌금 얘기 나오면 거품 물죠. 자기들 헌금 안 내면서 거품 물어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다니까. 아깝다.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게 심한 사람들은 이제 사기도 치고 범죄도 저지르고 사기꾼들의 특징 사기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남이 망하는고 그게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게 기준이에요. 유명해지는 것이 기준이고 성공이 기준이면 모든 걸다 참고 견딥니다. 부모님 잔소리는 못 견뎌도 대표님 잔소리는 꿋꿋하게 견딥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우리도 언약 따라간다고 말하고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기준 따라갑니다. 아, 아닌데요. 저는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데 아니에요. 기준이 언약이어야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야 된다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것이 기준이면, 언약을 따라가는 자체가 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딪히니까. 힘들어 해요. 랩몬트 보면 힘들어, 랩몬트들은 특징이, 아직 세상 기준이 강한데, 자꾸 복음 따라가니까 싫어해요. 힘들어 한단 말이죠.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힘들다라고 보름하긴 그러니까, 보름할 때는 보장해서, 어, 말씀하고 나랑 좀부딪힌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랑 부딪치자는 말은 그건 말이 아니에요.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건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 우리 청년들 만나 보면 응답 받고 있냐 물으면 응답 없다고 해요. 없다고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부터 응답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저라도 기대 안 되겠어요. 응답 없는데. 오늘도 응답이 없었고, 내일도 응답이 없을 거고, 모레도 응답이 없을 게 확실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렐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안될 수밖에 없죠. 그데 자꾸 기뻐하러 가니까 힘든 거예요. 선교 원년이 다가온다. 내년에 선교 원년의 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별 재미도 없고, 이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기쁨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응답 없으니까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전도 성교가 종합적 축복이랬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을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성경도 말하고 목회자들이 계속 말하는데 왜내 기도는 응답이 없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과 랩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안 하죠. 근데 생각 속에 그게 쭉 깔려 있어요. 그니까 러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땐 잠깐 기도했다가 혹시 응답올까 싶어서 기도했다가 다시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이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적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응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 속에 있다. 매일 응답을 받고 있고 응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최고의 응답.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데 사단이 이거를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게 하느냐? 기준을 틀리게 세워버립니다. 그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준 전쟁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교회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그 다음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기준 바꿔주는 겁니다. 또 하나 뻔 뭐하러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팀 사역 전문 교회 직위에 뭐하라 합니까? 미션은 뭐하라 합니까? 기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기준이 바뀐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삼치를 살리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주 강단에서도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서 날마다 즐겁고 재미있는 응답을 누리는 신앙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번째로 세상의 기준 의식 주입니다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갈등하고 헷갈릴까? 복음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복음은요 노력해서 가지도, 공부해서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그게 단데.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 다 가졌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목사님 테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면 아멘해요. 아멘해놓고 집에 가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갈등하느냐 그러면 난 갈등해서 힘들다라고 우리가 푸념을 하기 전에 왜 갈등을 하는지를 좀 파헤쳐보면 결국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줍니다, 결국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불신자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저도 이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모르게 하고, 그 가치도 모르게 하고, 창대 응답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갈등을 계속 하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에 빠지도록 뭐큰 사건으로 시험 걸지 않습니다 기준만 계속 세상 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여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이 말이 뭐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말이에요. 시신이 감각이 없듯 모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죠. 예베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완전한 실패죠 이건.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야 돼요. 소속이 돼야 됩니다. 원하원하하지하지상상없없요딱 잡힙니다. 그 r 1 hour, 1 hour,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1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u r 마귀에 u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부신자들의 아비가 어떤 욕심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장세기 3장, 나중심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 중심이에요. 너무 듣기 싫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심은. 마귀가 그것 때문에 마귀가,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이자 마귀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는 반드시 창세기 6장 내 필임, 육신 중심, 물질, 돈,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 더 발전하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정신, 성공 중심, 내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향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의식주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의식주입니다. 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의식주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물질 중심이라고 했을 때, 돈 중심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냐? 돈을 뭐좀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먹고 하려고, 환경 좀 좋아지려고. 뭐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 결국 의식주예요. 결국에 성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거, 먹고 산다. 꼭 음식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게 의식주가 완전히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응답이니까. 138 기도해라, 393 기도해라 해도 그 기도는 그냥 하면서 속은 깊은 곳에는 그거 해결해달라는 기도. 누를 뿐이지 자신은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은. 예수 믿긴 하지만 여전히 응답,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 잘 되는 거 말하면 우리는 의식주 쪽으로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에 대해서도 제가 청년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뭘좀 싸게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 기적같이 구하면 성령 인도라고 자꾸 말해요. 서슴없이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거 성령 인도 아니죠. 성령은 오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뭐요? 예 우리에겐 오직 되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기준이 의식주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좀잘 되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고난이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다 그래요 다 먹고 사는 게좀잘될것 같은 햄먼트들은 엘리트라고합니다 그게 좀안 되는 애들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우리가 햄먼트들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 그런 냄새를 아이들에게 풍겨요 그러니까 수능 기도에 이런 거 하고 백일기도 일천 번째 이런 게 전부 다 의식주랑 연결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녀의 영적 상태 회복을 위한 백일기도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 자녀의 기도 수첩 회복을 위한 작심 이런 기도 안 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기도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의식주가 기준이 되어 살면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고상나요 그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주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좀 덜하는 선진국일수록 영정 문제 심해요. 의식주 문제 없는데 영정 문제 심하다니까 그거 해결됐는데 왜그 중심으로 계속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발전해서 의식주 걱정을 좀 덜하는데 복지 정책이 좋아서 국가가 돈이 많아서 좀 덜하는데 정신 문제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국보다 없고요. 미국보다 길거리 에 노숙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신 문제 많죠. 우울증 많죠. 뭐 미국 같은 나라 마약 문제 많죠. 중독 문제 많죠.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발전해도 계속 메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의식주 때문에 힘든 줄 압니다. 그걸 사단이 아니까 사단이 만들어는더 망하도록 만들어 놓 함정과 올무가 바로 사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시스템이에요. 자 모든 무속 신앙의 기준은 의식주입니다. 잘 보시면 왜 무속이 찾아가죠? 의식주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게좀안 그게 좀 되니까 먹고 사는 거잘 되고 싶어서 그거 해결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무릎 꿇잖아요. 또 이상하게 사건 사고 가 많아 가지고 자기 경제 손해를 볼것 같고 건강 문제가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운명 못 바꾼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미신 의지하고 전복고다 의식주 때문이죠. 그 그러니까 모든 종교 우상섬기는곳 가서 기도장 펼쳐보면 전부 다 의식주예요. 자식잘 되고 건강하고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됨의 기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요즘 청년 제가 청년사가다 보니까 청년들은 더 심해요. 의식주의 주가 주식이에요. 주식 요새는요.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막 청년이 핸드폰 들고 심각한 표정 짓고 있으면 전부 다 주식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잡혀 있어요. 거기 자, 지금까지 메시지만 딱 들었다가 기분 나빠서 끄시면 오해하십니다. 유튜브 구독자 분들은 끄시면 안 돼요. 지금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사람인데 의식주가. 그건 질문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질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옷을 만들 수도 없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고 감기 걸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 것도 우스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워낙 의식주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들풀도 입힌다 예수님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대체 너희들이 왜 염려하는 거냐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죽어요. 냉장고도 없고 마트도 없어요. 먹는 게 굉장히 의료와 직결돼 있어요. 목숨과 직결돼 있습니다. 물 없어요. 마시는 거잘 마시면 큰일 나요. 당시의 옷은 외투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아니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중심을 사는 게 나쁜 게 그거 없으면 죽는데. 자, 근데 그런 걸로는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아니, 못을 박았어요. 하지 마. 그런 걸로 구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더 강하게 얘기했죠.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귀신들, 귀신 섬긴 자들이잖아요. 그들이나 그런 거 구하지. 우리는 그런 거 구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10편 23편 1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른 것다 기억 못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응답입니다. 끝이에요 이걸로. 목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다 저기로 데려갔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게 응답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로 끝이에요 다윗은 그걸로 끝냈어요 그냥 그게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나를 이상한들을 끌고 갔다 사망의 엄지한끌골짜기로 데려갔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인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먼트리 이거 진짜 심어야 돼요 저도 오해했었거든요 잘 되는 게 성령인 도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 되면 시달리고 안 되면 눌리고 그거 안 되면 챙피해서 교회 못 나와 아 대학생들이요 쫙 지방 대가면 쪽팔려서 교회 안 나와요 재수하면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제수하는 주제에 교회 나오면 되겠니? 이래요. 영교회들이 당당하게 나오지, 다른 교회는 안 나와요. 청년들 취업 좀안 되면 시달려 해요. 취업 안 되니까 더욱 복음에 집중해야 될 텐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응답입니다. 아, 이거보더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더큰 응답이 없어요. 최고의 응답이자 가장 큰 응답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응답 속에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대로 몸 가눌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노년의 다윗이 쫓겨가며 쓴 글이에요. 이게 다윗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 자체 가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왜 돈이 없냐는 질문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돈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요우하는 나의 목자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뒤죽박죽 섞어버려요. 부연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 글에는, 이 성경구절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단번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의롭습니다. 응답이잖아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면 그게 응답이고 다른 건 응답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훔쳐서 다 나가서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아 버지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야 되겠다 밥은 먹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이끌어 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껴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이 율법과 종교의 틀을 깨버리는 행위와 윤리를 깨버리는 하나님 그런 관심 없고 예수께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알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알수 있는 성경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반응이죠. 재산 당진을 돌아온 동생을 막 그렇게 기뻐고 잔치 벌이고 하니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벌이면서 뭐저 재산 당진하고 온 놈을 위해 잔치를 벌이냐 웃기고 있네라고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뭘 몰랐죠? 첫째 아들이 뭘 몰랐습니까? 자신이 이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그게 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 기준 가지고 잔치해주네 반지 껴주네 이러고 있는 게 마치 우리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우리 자꾸 뭐가 모자란 것처럼 돈이 없네 뭐가 안 되네 뭐가 불편하네 요즘에 그래 이 둘째 아들의 예화보다 어쩜 첫째 아들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체험한 것이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린 자꾸 잊어요 그런데. 24의 축복이 있는 24를 전혀 못 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24 되죠? 문제 오면. 24 되죠. 큰 어려움이 오면, 몸이 되게 아프거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내 의식주가 보장이 안될 만한 일이 생기면, 24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응답입니다. 24 누리는 게 응답인데, 문제 생기면 24가 되어지니 그 문제가 응답입니다. 이제 아멘이 많이 줄어들고 계신데 여러분 진짜 바뀌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응답이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주 문제가 없어요 난 잘돼 돈도 많이 벌고 다 건강해 그래서 나는 갈급함도 없고 가난한 심령도 없어 전혀 이십산을 못 누리는 게 그러면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이라고 우리 후대에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족도 건강해. 근데 2, 3층 나라에 복음이 안전해져. 교회가 일만 개씩 문을 닫고, 현장에 죽어가고, 영적 문제가 범람한데,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응답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왜냐, 우리는 의식주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게우리가 응답입니다. 내가 가지고 몸이 불편하고, 경제 문제 있어도, 24 하면서 이 축복이 전해진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 하나만 있으면 10가지나 있어요 발판이요 발판은 말 그대로 문제오면 밟고 넘어서는 거예요 발판 그 자체가 응답이죠 발판 10개 있는 게 응답이에요 뭐 10개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언제 끄집어내죠? 문제올 때 끄집어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 힘으로 다 해결되는 거요 앞에서는 하나님 절대 주관 우리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해요. 건강할 때 무슨 절대 주관 생각합니까? 문제 없을 때 절대 주관 생각 안 하죠. 근데 갑자기 뭐가 딱 막혔다. 몸이 아프다 아니 뭐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건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응답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아,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가 가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발판이에요, 그게.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멀리 져버린 거죠? 내 안에 성령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바로 성령이나 함께 하는 것이다. 무능할 때 깨닫게 돼요, 무능할 때. 그래서 무능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사람들의 좋은 말, 좋은 생각, 그걸로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깁니다. 가문을 못 이겨요. 그건 발판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증서는 성경입니다. 헷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 못 잡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말씀 안 붙잡아요.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죠. 왜? 하나님의 보증서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그 헷갈리는 그상황이 응답인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사람이 미워지고. 실어지는 사건과 시간 앞에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발판입니다 도대체 내 현장이 안 품어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거기가 선교지다 넘어서는 거, 그래 말이야 내가 나를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지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시한부 인생임을 다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말을 빌어서, 빌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다. 위기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 그래, 한번 죽는 시한부 인생인데, 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특수부대 슬로건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멋지게 싸우다, 가볍게 죽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발판입니다 내가 자꾸 이 땅에 욕심을 부리고 안주하고 싶을 때 천국 소망 하나님의 심판 한번주는 정한 이죠그 심판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소망을 가지고 넘어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장 11장 나를 휘감을 때 최고의 상급은 생명구원임을 기대하면서 확인하면서 넘어서는 축복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이 발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응답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죠? 바로 열 가지 비밀이에요 내가 혼자 있다 외롭다 아니요 영적으로 독립할 하나님을 체험할 응답이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다 사실 위에 영적 사실을 볼 기회다 상식이 안 통하고 당연한 것들이 안될때 역발상의 복음을 체험할 응답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께서 나에게 붙어 그때 시너지의 응답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네. 위기가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를 찾을 기회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곳, 그때 무경쟁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 아무것도 안 되는 레몬, 일그만 같은 상황 속에서는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 받을 기회. 영적 서밋으로 설 기회. 황무지 같은 곳에 홀로 있다면 그곳이 나 때문에 옥토로 변하는 걸 체험할 기회. 절대 변질되지 않을 절대 제자가 될 기회. 열 가지 비밀 우리는 되고 안 되고 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도 실패도 실수도 응답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딱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나는 이 언약여정 속에 응답받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을 확인하겠다 우리마저도 좀 문제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심으로 충분하게 없어서 다위시 고백함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의 진심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적같은 구원을 받고 예언교회 수협에 들을 정도까지 은혜 속에 사시는데 안 되는 것 같다고 다시 의식주를 기준 삼아 살 수는 없잖아요 사업 안 된다고 사계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반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습니다. 이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응답의 기준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 게 응답입니까? 노숙자에게는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응답 아니. 우리는 안먹으려고 애쓰지. 오늘 새로운 응답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예수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응답의 기준을 바꿔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2, 3, 7 나라의 기준을 지휘할 것입니다. 이 3, 23, 7 나라 중에 복음 들은 나라 많아요 교회도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아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3, 7로 가야 합니까? 전혀 복음이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스도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의식주와 복음이 뒤죽박죽 다 섞여, 섞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많은데 2, 3, 7이냐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황, 의식주 안 되는 거 놔두고 2, 3, 7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해결되든지 말든지 놔두시고 2, 3, 7 나라의 기준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후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더큰 응답이 없음을 2, 3, 7 나라 오촌 종족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겠다고 새로운 결단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